경기도의 또 다른 현안인 분도는 예상과 달리 별다른 이견이 없어 쟁점이 되지 않았습니다. 김동연 지사는 다음 지방선거에선 경기 북도 도지사를 따로 선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윤종화 기자입니다. 김동연 도지사는 국정감사 업무 보고에서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 설치 당위성을 강조했습니다. 36년 동안 선거철마다 약속이 유야무야 됐다며 기득권을 버려야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경기 북부의 성장이 정체된 대한민국 경제의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대한민국 GDP를 연평균 0.31%포인트 상승시키겠습니다. 국감에선 분도 청사진의 송곳 검증은 없었습니다. 경기 북부 의원은 지원 사격을 했고 국가 차원의 아젠다로서 이 국가의 경제의 성장 동력 상실 문제를 북부 지역의 잠재력으로 해결해 가겠다. 비수도권 의원은 공감을 나타냈습니다. 본인의 기득권의 절반을 내려놓겠다는 거예요. 지금 하겠다는 것이고 그래서 참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일단 존경을 표합니다. 김 지사는 내년 2월 9일을 경기 분도 주민투표 마지노선으로 제시했습니다. 21대 국회 임기 내에 특별법을 통과시키고 다음 지방선거에는 경기 북부 도지사를 따로 선출하겠다는 최종 목표까지 내놨습니다. 행안부에서 요건 검토를 위한 TF를 구성했다고 제가 어제 들었습니다. 행안부에서도 뭐 합리적인 검토를 하지 않을까. 경기도의회 염종현 의장과 경기 북부특위 위원들은 국감장을 찾아 국회 차원의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김교웅 행안위원장에게 특별법 제정 건의서한을 전달했는데 김 위원장은 여야 간 별다른 이견은 없다고 전했습니다. OBS 뉴스 윤종화입니다.